안녕하세요. 마을로입니다. 오늘은 하와이에서 두 가지 그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. 앞전에 그 제가 이제 뉴스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듯이 일본이 오는 11월 6일부터 하와이로 들어온다고 하네요. 11월 한 달 사이에 10편의 비행기가 온다니까 이게 상당히 반가운 뉴스 같고요. 이 소식 다음으로는 그 다음은 아마 그 캐나다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캐나다는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국제편으로 일본 다음으로 캐나다 그리고서 이야기 나눈 데가 이제 호주, 한국 등이 되는데 두 번째 뉴스가 이제 바로 한국입니다. 한국은 11월 25일 날 이제 그 첫 비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주 1회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많이 오고 또 겨울방학 시즌에 이제 맞물려서 여행자들이 좀 있다 보면은 증편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하와이 여행 72시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여러분들 받고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야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꼭 알고 계시고요. 주 1회 그 인천 호놀룰루 편 알려드렸듯이 인천 출발은 금요일, 호놀룰루 출발은 수요일입니다. 요 부분 알고 계시고요. 아직 그 검사 기간에 대해서 하와이 주정부에서 이렇게 인가한 것이 한국 측에 이렇게 발표가 아직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추후 하와이 관광청이나 하와이안 한국 사무소 측에서 여러분들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더 좋은 소식이 나올 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